지난 여름이었죠. 광주 미술협회의 각종 횡령과 비리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해드렸는데요. 광주 비엔날레도 정부 보조금과 같은 재단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한 정황이 K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입찰 대신 쪼개기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가 하면 업무 추진비도 사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지난 2016년 제9회 비엔날레 전시관 구성공사를 할 당시 계약한 서류들입니다. 4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1,700만 원부터 2억 9천만 원까지 모두 9건의 개별 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이 모두 수의 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 등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 계약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을 통해 이런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착 관계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같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4년 1억 원 상당의 개막식 계약을 5건으로 나눠 불법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하다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입찰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입찰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이발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형평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업무 추진비 집행 과정에서도 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단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이 사용한 지출 내역서들입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업무 추진비로 축하금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10건 가까이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조사비 등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내가 대체 이상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다는 걸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됐잖아요. 업무 추진비 너무 좀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안 될까 싶어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법을 무시한 채 예산 집행을 마음대로 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가 복마전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